반갑습니다. 개정학원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내신 대비 강좌는 오늘의 화학 개념 편에서 개념이 확실히 정리가 되신 분들을 위한 말 그대로 내신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강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풀이 강좌지만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하면서 필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더 복습을 해 주고 싶다, 복습을 한번더 점검을 해 드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조금의 개념도 같이 점검을 해 드리는 강좌고요. 우리가 오늘의 화학 개념편에선 개념편이지만 고3들이 치렀던 학평, 평가원 수능에 출제가 됐던 문항들로 구성을 했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난도 있는 문항들로 우리가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강좌는 말 그대로 내신 대비 강좌입니다. 2학년들이 쳤던 학평,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한 문항들로 제공이 돼 있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문항의 수준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조금 내신이 어렵게 출제가 되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각 단원별 심화 문항까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강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1단원 같은 경우 너무 많이 힘들어하죠. 그래서 1단원은 정말 많은 문제 양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강좌이기도 하다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과 내신을 별개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한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를 위한 초석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내신에도 수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럼 우리 내신 대비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